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학교 가는 길에 백미! 쟁반! 노래방! 잠깐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 그럼요. 야, 이거는 재질이 뭡니까? 예, 이게 무슨 양철이 안 차요. 스탱이죠, 스탱. 아니, 근데 무게가 꽤 있네요, 이게. 네. 별빨에 성공 못하면 저희가 돈을 걷어야 돼요. 예. 아, 100만 원을요? 예. 어, 그렇게는 또 못하죠. 근데 10번 안에 성공을... 아, 그러니까 10번 안에 성공을 못하면 n분의 1. 20, 20, 20, 뭐 20, 20. n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선생 김봉도의 예. 대박을 아니, 기원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50만 원... 송지루 씨네, 송지루 씨. 아유, 결정은 아니에요, 뭐. 네. 부담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 또... 뭐, 음반 새로 나오신 또... 기념으로. 네, 기념으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네. 소녀가 아니니까 낼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자, 세심히 듣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과연 어떤 노래일지 음악 주세요. 외국곡인가요? 멜로디는 알겠는데. 네. 이 노래는 들어봤죠? 네.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발음이 너무 네, 안 좋아요. 오늘 상태가 예. 진짜 최악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자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5번. 5번. 1번. 1번. 저 4번입니다. 4번. 4번. 3번. 1, 2, 3, 4, 5. 자리를 바꿔주세요. 아, 아까 앉아있는 것만 외웠는데. 예.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일단은 첫 소절 아시겠어요? 성지루 씨? 뒤에가 지금 가물가물하고 앞에는 알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봄 처녀 제 옷이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와이트라 이래 이거. 아 이거 진짜 아프다. 그래. 차선 씨는 뭐, 예. 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네.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내려오면서 잘못 위치를 잡으면 이렇게 앞면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맞고 앞으로 예. 첫 번째 소절을 맞았네요. 근데 이렇게 사실 그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딴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아니, 신발 얘기였는데 진주 뭘 신으셨네요. 근데 진주 이슬 신으셨네. 진주 이슬을 신어요? 진주 이슬 신으셨네. 추상적이에요. 예. 예. 신을 신으셨네 아닙니까? 진주
신을 신으셨네. 그런 것 같다. 진주 신을 신으셨네. 진주 신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주 신을 신으셨네. 아니 아니요. 진주 신. 아니 아니요. 제가 맞추죠. 아니 그냥 가사 하나 맞추자. 가사 하나. 음 나중에 생각하고죠. 제가 워낙 음에 민감해서요. 어. 자. 너를 쓰고. 진주 이슬을 신으셨네. 진주 신을? 진주 이슬이라고 저는 이슬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슬 한번 해보죠 이슬 네. 신은 좀 어감이 안 맞으니까 네. 진주 신을 신으셨네 네. 진주 이슬 신으셨네 아 음이 조금 플랫됐어요 조금 플랫됐어요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아 이상해요 아니 잠깐만요 좀 가만히 좀 있어봐세요 좀. 아니 그게 아니라 가사부터 하니까 가사부터 네, 정리를 하고 네. 가사부터 이게 정리를 틀려도 이게 떨어져요. 네. 그럼요 틀려도 떨어져요. 아, 예. 자 다시 한번 자 아무도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노래 부르는 거를 좀 경청해 주세요.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말 좀. 이슬로 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님을 찾아오시는가 오시는가? 네. 오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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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 그 다음 2절 처음은 뭐예요? 님 찾아오 아. 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셨나? 들으셨나? 자꾸 하니까 안 되는데. 찾아가는 길에 진주 이슬 아니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한 소절만 좀. 네? 아 진주 이슬이 진주 이슬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또 이름 찾아가는 길에 자 본인 거 다 기억하시고요. 물 지나셨나 내 집 앞을 지나셨나 두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처녀 재우시네 새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아니 원래 이거 지금 뇌가 꼬불꼬불하잖아요 다 펴질 것 같아요 너무 맞아서 아 지금 두 번밖에 안 맞았는데 왜 그래요? 아니 이거 뭐냐고요 꽃다발 가슴에 안고 어디부터 틀린 거예요? 가슴에 안고까지 맞았어요 아 니물이 아니고 뉘를 뉘를 찾아오시는가 니물이 아니고 뉘를 그러면... 누구를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니를 니를 찾아 니 니가 맞아요 니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근데 이것도 뭐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괜히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니를 찾아오시는 곳 이렇게 불렀던 것 같군요 오시는 곳 네? 또 말이 되죠. 오시는가?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노래래요? 1978년도. 작사 미사. 88. 니를 찾아 오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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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나을 것 같은데. 가가 나은 것 같아. 가가? 네. 가로 하죠. 가로. 가. 네, 가로 가보죠. 네, 가로 하죠. 가. 자. 오, 가. 자. 네. 처녀 재우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니를 찾아오시는가 구야. 옷이 는에서 떨어진 거야? 옷이 는.
진주 이슬. 아니요. 진주 이슬 신으셨네 이거예요. 그쵸 맞죠? 아니, 근데 오빠도 그건 틀렸어요. 진주가 아니라 진주. 아니 근데 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사용을 하고 머리가 아주 그런데? 아 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니 아, 제 별명이 개그의 절대 음감이라. 혹시 고가 맞고 그럼 여기 여기를 확신해야 되겠네. 님 찾아오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셨나. 지나셨나가 그럼 여기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럼 맞아요. 처음에 정말 못 들었어. 아니 아까도 저거만 들었다면서요. 그다음에 영어였어요. 아니 그다음엔 영어였다고. 아.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였다고. 하긴 우리 가요도 요즘 이렇게 어. 가사 중에 영어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영어였다고. 근데 어려운 무슨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었어요. 영어였다니까. 아니 근데 아까는 잘 아까는 본인 것만 듣느라고 본인 것만 듣느라고 여기도 못 들었고 본인 거 들었을 때도 못 들었고 다 같이 한 번 아무도 못 들은 거야? 일단 그러면은 이거를 맞다고 치고 다섯 번째 소절을 한번 찬스를 써볼까요? 아니 이게 잘못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리 바꾸기. 그쵸 자리 바꾸기 같은 거 나오면 어. 이게 지금 여기서 자리 바꾸기가 나오면은 어우 대형사고예요. 예 대형사고죠. 네. 서로 상의도 할 수 없어요. 곧바로 네. 그냥 불러야 돼요. 아무거나 뽑으세요. 저거 좋네. 피세요. 네. 자. 왜? 아,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 시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화 찬스. 전화 찬스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이 전화 찬스는요? 네. 뭐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럼 예 혹은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아니, 여기가 공산국가냐고요, 지금? 네? 공산국가예요, 지금? 자. 님을 찾아 오시는 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음절이 고 맞냐고요? 네. 그러면 2절의 첫 음절이요. 님 찾아 오는 길에 맞아요? 아니요. 님 찾아 가는 길에. 님 찾아 가는 길에 맞아요? 네. 어, 내 집 앞을 지나셨나 맞아요? 아니요. 내 집 앞을 내 집 앞을 맞아요? 내 집 앞을 네. 맞아요? 들르셨냐? 아니요. 들은다는 내용 맞아요? 내 집 앞을 들린다는 내용? 아니요. 그럼 지나간다는 내용이에요? 네, 수고하세요. 아니, 공산국가야, 여기.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셨나? 아까 지나시나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아니라고 했어.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찾아가는 길에 지나셨나가 아니라고. 어? 지나시나인가 봐. 지나시나. 그쵸, 지나셨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나셨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쵸? 네. 그러면 지나까지는 맞아요.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나쳤나? 지나시나. 지나쳤나는 아니야. 지나셨나를 아니라고 했죠. 딱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시나. 시나가 맞는 것 같은데요.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아니 지나시내도. 지나시내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뭐한 애가 맞을 수가 있죠. 어, 그렇죠. 지나시나 이거보다 몸천여 참 지나가.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참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몸천여가 왜 이렇게 많이 제대로 바라는 거야. 이 말대로 가지 왜 지나나 내가. 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있지 좀 끝났을 텐데. 끝나. 내 집 앞을 지나시 내로 합니다 내. 네 지나시 네네네. 네. 그리고 성질 씨. 네. 아니 왜 이렇게 심폐 기능이 뭐 약해요? 아니 봄처녀 재우시네. 봄처녀 재우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네. 어, 길게. 예. 알겠습니다. 어. 자, 호흡을 길게 가져주세요. 네. 자, 몇 번째 시도죠? 네 번째 음악 주세요. 봄처녀 재우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거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님을 찾아오시네. 진주 진주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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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
어우, 나는 지금. 아, 여기까지는 맞으니까 나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속 속으로. 님처럼.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님처럼. 아, 니를. 그쵸, 니를. 아유, 그래야지 확인도 못했잖아요. 아니, 그래요. 아니, 자, 죄송합니다. 자, 곧바로 다섯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음악 주세요. 봄 처녀 재우시네 진주 이승 아니 봄 처녀 재우시네 진주 이승 승승 아니 봄 처녀 재우시네 이 양반아 이 양반아 진주 거기서 왜 진주 이승이 나오냐고 아니 뭐 저는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뭐죠? 그래. 새풀? 새풀 옷을 입으셨네지. 너무 진도가 빨라요, 지금. 네. 옷 입고, 그 다음에 신도 신고 그러죠. 네, 길게 빼라고 해서 그거 신경 쓰다가 진도 때리는 거예요, 제가. 음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사부터 정확하게 그래. 하라니까. 네. 지금 새풀 옷을 입고, 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고, 이렇게 돼야죠. 네, 지금 곧바로 봄처녀 제 옷이네, 진주. 이슬 신으셨는데 그럼 벌거벗은 상태에서 신발만 신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그거는 네, 처녀가 자 보시면 자 하시죠 빨리 자 제발 옷 좀 입혀주세요 처녀 옷 좀 네. 자 여섯 번째 시도죠 음악 주세요 풀옷 입으나 마나 봄 처녀 제 옷이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니를 찾아오시는 곳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셨네 지나셨네 아니 그게 그냥 공상일까 공상일까 지나 시내 야 이거 아 이게 남 것까지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게 생각이 안 나요 자 자 몇 번째 시절이야 어떻게 얼마 안 남았어 예 잠깐만 그러면은 찬스를 써야 될 것 같아 찬스를 쓰죠 일곱 번째 시도죠 괜히 지나 시내는 그냥 말해. 맞다라고 치고 그렇죠 네. 성지루 씨가 한번 뽑아 보실래요? 자료 바꾸기 할 것 같아. 아니요, 김상. 오, 예! 오! 야. 오. 한 소절 보여주기! 네. 다섯 번째 소절. 그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이거 뭐야? 잠깐만요. 그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따가 할당한 말인 거야?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따가 할당한 말인 거야? 아니, 지금 참여정부에서 이게 웬 말이야? 5등분씩 봐, 5등분씩 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딱딱딱딱 해서 봐. 두 줄이에요? 네. 잠깐 그러면 윗줄 보세요. 그쪽에 윗줄. 윗줄 봐, 윗줄. 위에 윗줄, 아랫줄. 접지, 접지, 접지. 그리고 밑에 줄. 네. 접지가, 접지가 무서워요. 네. 이게 받침이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접지로. 아, 빨리. 그러면 저는 자. 이쪽 면에 좀 아니, 제가 밑에 줄을 보라고요. 밑에 거, 나는 위에 거.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나 네 개는 알아, 네 개. 나 위에만 봤어. 그리고 이거는, 잠깐만, 이거. 자,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빨리. 여덟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 상의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상의할 수 없어요. 상의할 상관, 없어요. 상관없어요. 야, 네 개 50인가가 있네. 아유, 몰라. 밑에가 네 개 50인가? 아유, 몰라. 이게 뭐야. 참. 일곱 번째 음악 주세요. 아유. 네개 오신 거가 있어요? 네개 오신 거입니다. 봄 처녀 제 옷이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니를 찾아오시는
고객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네. 시내가 아니었나? 아, 나야. 왜냐면 난 게 이상도하다 행여 네 개 오는 건가? 지나시나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하 오시다 행여 네 개 오심인가? 음이 아니야, 그 음이 아니야. 라라라라라라라 행여 네 개 오심인가? 그렇죠, 행여 네 개. 이상도 하오시다 아니었어요? 네? 이상도 하오시 영가 그랬어. 다음 아니 이상도 이상도 하오시요? 아니야. 이상도 하오시 어. 아무튼 다음 아니었어. 이상도 하. 이상도 하오시요. 난 이상도 하오시 다르더라고. 봤는데. 이상하다 이거를 존칭어로 하면 이상도 하오시다 아니야? 그 효리 씨 의견에 따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효리 씨가 눈썰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상하다 행여 나한테 오는 건가?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자 믿고 따르자고. 네, 자 거기까지 맞으면 이제 나머지 소절만 보내드리죠. 여덟 번째. 지나시나. 오케이. 네. 여덟 번째 소절 음악 주세요.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해녀 내게 오심인가. 우와! 우와! 야! 좋아! 야! 야! 야 역시 효리 씨가 눈썹니다. 하오시다. 야.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지금 음절이 네. 가장 힘든 그 말의 귀 어디였어요? 예, 이상도 하오시다. 아 그러니까 저분이 제대로 불러도 사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고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듣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가곡 부르시는 분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노래 부를 때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들려요. 이제 마지막 소절만 남은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절로 가보세요. 자 차승원 씨가 자리 바꾸기 나오면 끝이. 차승원 씨가 각자 가르쳐 주면. 네? 아 자리 마지막 모르니까 자리 바꾸면은 아, 그냥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냥 그냥 불러야 돼요. 네. 제가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잘못 뽑았으면은 없던 일을 할게요. 그러면 2003년도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해거든요. 분명히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믿습니다. 됐습니다. 자, 쭉 피세요! 자, 맞습니다. 전국 다시 듣기! 전국 다시 듣기! 잘 들어야겠다. 자, 2003년은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라고요. 무조건 뽑으면 되게 돼 있어요. 네. 네. 전국 다시 듣기. 자, 근데 이걸 들으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격앙돼 있는데. 저번에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잘 지금 마지막 소절을 다섯 분이 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듣고 상의할 네. 수 없습니다. 네. 듣자마자는 진짜 상의할 네. 수 없어요. 자, 전곡 다시 듣기 음악 주세요.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4명이 있어. 격앙된 목소리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4명이 있어. 4명이 있어. 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지금. 네? 그 격앙된 무리들. 아니, 4명 있었어요, 4명.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죠. 자, 아니, 근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분이 거기는 일부러 자기들끼리 짠 것 같아. 안 들려주기 위해서 좀 그런 네. 느낌이 들죠. 자 근데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실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요? 효리 씨 좀 대충 알아요? 효리 씨가 대충 창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네. 네. 자 멋있게 최대한 가곡스럽게 자 불러주세요. 아홉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맞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오, 잠깐 미안코. 근데 미안코가 맞을까요? 아니 뭔 말은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는데 미안코 괜찮은데.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아,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아, 그 부분이 우리 집에 왔는지 나가 직접 물어볼까. 나가가 아니고요. 아, 좋아요. 근데 효리 씨가 저런 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특출나요. 예. 소모죄요. 얼마 아는 거 아니에요? 저 잘 들어요. 귀가 되게 밝아요. 근데 지금 열 번째 시도 남은 거죠? 이게 마지막 시도인가요? 네. 성공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3만 원. 5천 원 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미안고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나가 물어볼까라는.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그럼 앞에 가면 돼. 그 격양된 우리 중에 한 명이 덜 격양된. 오, 야, 그 한 사람 목소리를 또. 아니,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굵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안코라. 미안코. 자, 마지막 시도. 과연 효리 씨의 능력은 어디까지일지. 자. 음악 주세요. 효리 씨 진짜 이거 맞으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효리 씨 진짜 이거 맞으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봄 처녀 재우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아니, 야, 그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예? 오! 진짜 그러면 이 무리 중에 한 분일까요? 누구랑, 아, 그 중에 한 분이랑 사귀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부정확한 바람을 어떻게 그렇게, 예? 오, 아니, 성악도랑 요즘 좀 사귄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녀는 이제 작두를 타야 돼요. 왜냐, 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해피투게더에 나올 수 없어요. 작두를 타시죠. 이야,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아니, 야, 그러면은 이제 그 불우이웃 성금은 예. 제 온라인으로 입금되는 건가요? 선생 김봉도 진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새로 나온 앨범 많은 분들의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잘 풀려서 예, 또 예전처럼 큰 사랑 받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